네, 지금까지 이제 그 퍼터베이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네, 퍼터베이션 이론에서 이제 그 이그젬플을 몇개 풀고 이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6번인가요? 이제 그 Examples of Perturbation Theory. 뭐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우리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솔루션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m분의 p제곱 플러스 2분의 1 m오메가 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제 오퍼레이터 그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어날라이션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은 그 레드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h바 오메가에 a 대거 a 플러스 2분의 1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a 대거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어덴그어 n이죠, n. 여기 예, 넘버 덴 넘버 오퍼레이터. 예, 넘버 오퍼레이터가 되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우리가 어떤 그 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을 주는데, 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을 이런 식으로 엡실론의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 요걸 이런 식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솔루션을 압니다. 왜냐면은 이 포텐셜 자체가 지금 2분의 1 m 오메가 제곱으로 주어졌고, 이 m 오메가 제곱 x 제곱으로 주어졌는데, 예, 여기다 똑같은데 엡실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포텐셜 자체가 이제 1 플러스 엡실론, 만약에 이제 2분의 1에 뭐 m 오메가 제곱 x 제곱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새로운 종류의 포텐셜이다. 이제 그렇게 쓰면 되는 건 되긴 하니까 우리는 솔루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그 솔루션을 얻는 게 이제 그 아니라, 지금 이제 퍼터베이션 이론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러한 솔루션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 퍼스트 오더. 이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에서 우리가 에너지, 퍼스트 오더 에너지 코렉션은 이 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을 그 n0의 익스펙테이션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해밀토니안이 지금 이런 모양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x가 지금 오퍼레이터, x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얘가 이제 2m 오메가 분의 h바에 이제 a 대거 플러스 a 이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에너지 아이겐 그 밸류, 이 퍼스트 오더 해밀토니안을 보게 되면은 n0에 이제 2분의 1 엡실론 m 오메가 제곱 나오고, x제곱인데 x제곱을 그 레드 오퍼레이터로 쓰게 되면은 제곱하니까 이제 2m 오메가 분의 h바, 그 다음에 a 대거 플러스 a를 이제 제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니까 이제 a 대거 플러스 aa 플러스 a 대거 a 플러스 aa 대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레드 오퍼레이터가 이제 가해질 적에, 레드 오퍼레이터가 그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가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스퀘어 루트 n의 n-1 요그 아이겐 스테이트가 하나씩, 이 퀀텀 스테이트가 하나씩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로 가해진다 그러면은 요 아이겐 밸류는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이제 그 아이겐 스테이트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얘가 우리의 그 오르토고널리티에 의해 가지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서로 간에 같은 스테이트가 돼야지 살아남고, 다른 스테이트가 되면은 그얘 0이 되죠. 이 오스토그놀리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그두번 오퍼레이션을 그 있는다는 거는, 이쪽 그 a 대거는 이쪽 n0를 이제 하나씩 그 퀀텀 스테이트를 하나씩 올리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작용되면은 퀀텀 스테이트가 하나씩 낮아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얘네들의 퀀텀 스테이트가 달라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내리고 얘는 올리고 하니까 퀀텀 스테이트가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요두두번요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은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올리고, 아 얘는 내리고 얘도 내리고 하니까 이제 퀀텀 스테이트가 같아지고, 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리고 한번 올리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올리고 두번아한번 내리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제 퀀텀 스테이트가 한번 올라갔다 한번 내려오니까 자기 제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0라는 스테이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얘는 서로 간에 얘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이제 보게 되면은 N0가 형성되는 거는 지금 그요 앞에 이제 요걸 보면 4분의 1에다가 엡실론 H와 오메가가 나오고 얘가 N0에서 지금 그 실제 이 오르토그날리티에서 살아남는 항은 얘가 A 대거 A하고 AA 대거 이제 요두 개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냐? 지금 이위 옆에 있는 그요 시계에 의해서 첫 번째는 지금 얘가 스퀘어루트 n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스퀘어루트 n이 두 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나오니까 스퀘어루트 n 플러스 1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4분의 1 엡실론 h 바 오메가에다가 n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n 플러스 n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이제 2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2분의 1 엡실론 h바 오메가로 따지면은 얘가 n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얘가 그런 그 언퍼터블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인데 얘는 이제 그 언퍼터블드 아이겐 스테이트는 h바 오메가에다가 그 넘버 오퍼레이터 플러스 2분의 1 이제 이렇게 되고 플러스 얘는 퍼스트 오더는 엡실론의 h바 오메가의 n 플러스 2분의 1 이제 돼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h바 오메가의 n 플러스 2분의 1로 묶으면은 얘가 1 플러스 2분의 엡실론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2분의 그 엡실론으로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예, 지금 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가 그 first order correction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first order는 이렇게 됐고 이제 second order energy correction은 어떻게 될까? second order energy correction은 지금 이게 얘는 이제 non degenerate 돼 있죠. 얘가 이제 그 harmonic oscillator의 솔루션은 이제 degenerate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summation m이 n과 다를 적에 얘가 N0에다가 H 프라임의 M0 이거의 제곱 오버 EN0 마이너스 EM0 이게 이제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위에 있는 요거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N0랑 H 프라임이랑 M0 요거를 계산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봤을 적에 얘는 4분의 1 엡실론 H 바 오메가에다가 여기다 N0고 얘는 이제 그 레드 오퍼레이터가 A 대거 A 대거 A 대거 A 플러스 AA 대거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근데 그리고 여기는 M0죠 M0 근데 여기는 지금 그 N과 M 사이에서는 그 지금 크로네커 델타로 작용을 해요 왜냐면은 M은 여러 개의 그 퀀텀 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거라서 N과 M이 같을 때는 살아남고 이제 다르면은 살아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퀀텀 스테이트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이 N0하고 일치되는 그 퀀텀 스테이트가 있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모든 종류의 서메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4분의 1 엡실론 H 바 오메가로 이제 함께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A 대거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A 대거가 두 개가 여기에 이제 작용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작용하면은 스퀘어루트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이 퀀텀 스테이트가 n 플러스 1이 됐으니까 한번 다시 올리면은 얘가 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로니커 델타 n이 지금 n 플러스 2랑 같아야만이 지금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다 0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A 대거 같은 경우에는 AA 같은 경우에는 일단 A가 나오니까 이제 스퀘어루트 M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로어링 오퍼레이터가 되니까 다시 M-1이 되면서 크로니커 델타 N과 M-2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A 대거 A가 가해지면은 얘가 스퀘어루트 M이고 그 퀀텀 스테이트는 M-1로 갔기 때문에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얘가 M이 되면서 얘는 그 N과 M이 이제 그대로 그 자리 자기 자신이 될 때만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마지막으로 AA 대건데
처음에 A 되고 하면은 얘가 이제 M 플러스 1이 되고, 그걸 한번 다시 내리면은 얘가 스퀘어루트 M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 N과 M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아까 여기 서메이션에서 보게 되면은, 요 서메이션이 그이 디지너레이트 돼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N과 M이 반드시 달라야만 되는데, 그래서 이 크로네커 델타가 이제 N과 M이 같은 상황에서 요 상황은 우리가 반드시 N과 M이 달라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얘는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얘는 사라지고. 그러면은 요두 개는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세컨 오더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N과 M이 지금 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M이 M 플러스 2, 여기는 N 마이너스 2. 이제 요 경우에만 그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얘가 EN0 마이너스 이 M이 N 플러스 2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제 요 제곱이 돼서 스퀘어루트가 벗어집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EN0 마이너스 얘가 이 M이 지금 n 마이너스 2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퀘어 루트가 벗어지면서 n에 n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거에 요 앞에 이제 4분의 1 엡실론 h 바 오메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 퀀텀 스테이트가 두번 점프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2n하고 2n 플러스 2랑 이제 그 차이는 얘가 마이너스 2h 바 오메가가 되고요. 얘는 이제 2n에서 두 계단 내려가죠. 그거의 차이는 이제 2h 바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거의 제곱이 이제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4, 4, 16에 2 곱해졌으니까 32분의 1에 엡실론 제곱 h 바 오메가가 서로 캔슬되면서 h 바 오메가. 그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 2h 바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n제곱 이제 서로 간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하고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마이너스 그 4를 나오게 하면은 8분의 1에 엡실론 제곱에 h 바 오메가에 n 플러스 2분의 1. 이제 여기에 세컨 오더 코렉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얘가 이제 언퍼터브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 그리고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 그래서 기본적으로 h 바 오메가에 n 플러스 2분의 1에 얘가 이제 그 여기에서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언퍼터브드 스테이트. 그다음에 2분의 엡실론은 지금 이제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 그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엡실론 제곱. 요게 이제 그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지금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약간의 그이 퍼터베이션을 가해 줬을 적에 지금 에너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